2007년 6월부터 프로파이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온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그는 최근 10경기가 모두 메인 이벤트였고 UFC 역사상 최초로 트위스터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고 마크 호미닉을 단 7초 만에 KO시켜버리며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UFC 역사상 최단시간 KO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울린 화끈하면서도 테크니컬한 격투기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의 첫 번째로 남을 정찬성 선수의 대장정이 할로웨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맥스 할로웨이는 전 UFC 패더급 챔피언이었고 유효타 3100대를 넘게 기록하면서 UFC 최다 유효타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체급을 불문하고 다른 UFC 선수들과 비교해도 그의 유효타 숫자는 말 그대로 넘사벽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14년 1월 이후로 패더급에선 현 챔피언 볼카노프스키를 제외하면 그를 꺾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강자인데요. 정찬성 선수는 이런 강자 할로웨이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너무나 좀비스러운 모습으로 대항했고 그의 은퇴 소식에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과 자체만 보면 패배였지만 오히려 팬들의 마음에 큰 임팩트를 남겼고 또 가슴 뭉클해지는 감격스러운 장면까지 많았던 이번 경기. 오늘 방송에선 그의 마지막 UFC 경기, 그의 은퇴전인 맥스 할로웨이전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유튜버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는 차도루입니다. 투기 종목, 다시 말해 싸움과 관련된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차도루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2021년 댄 이겔을 한 수 위의 기량으로 꺾어내며 타이틀전 경쟁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정찬성 선수. 그는 기자회견에서 패더급 부동의 1위 맥스 할로웨이에게 도발을 날리는데 He doesn't have punching power, but I have punching power. I can beat him. 할로웨이는 펀치 파워가 없지만 자신은 펀치력이 있으니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샷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만약 할로웨이를 잡는다면 사실상 챔피언전이 확정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던 도중 할로웨이의 부상과 여러 이유들로 인해 곧바로 볼카노프스키에게 직행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조제 알도전 이후 9년 만에 타이틀전에 나선 정찬성 선수. 모든 도전자들을 압도적으로 정리해온 챔피언 앞에 그 역시 힘을 쓰지 못했고 볼카노프스키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4라운드 TKO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승패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격투가의 삶이지만 이때만큼은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한동안 선수 생활 영위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국 조금 더 해보기로 결심했고 UFC 서울대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SNS 글을 올리고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2022년 12월 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한국 대회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는 예기치 못한 콜아웃을 듣게 되는데 그토록 원하던 맥스 할로웨이로부터 답변이 날아온 것이었죠. Korean zombie, that's the only guys from the that is the only guy in my time and the with the older guys that I didn't get to fight. I would love that fight.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12연승을 기록하며 UFC 랭킹을 쭉쭉 올라오던 신성 아놀드 앨런을 제압한 할로웨이로서는 굳이 앨런보다 랭킹이 낮은 정찬성 선수와 싸워서 커리어적으로 얻을 게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실리보단 싸움 그 자체에 중점을 둔 할로웨이는 정찬성이 유일하게 싸워보지 않은 동시대 선수라며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로웨이의 말처럼 정찬성 선수는 10년이 넘도록 UFC 패더급 랭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더스틴 포이리에를 꺾었던 2010년대 초반에는 리카르도 라마스, 체드 멘데스, 데니스 시버처럼 현재는 볼 수 없는 선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뒤 공익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는 제리미 스티븐슨, 컵 스완슨, 프랭키 에드가 등이 패더급 상위 랭킹을 채우고 있었죠. 또한 챔피언은 조제 알도에서 코너 맥그리거로 이후 맥스 할로웨이를 지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선수들이 떠오르고 추락하는 동안 이제 남은 사람은 정찬성과 할로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 다시 한번 글러브를 끼게 된 정찬성 선수. 입장곡인 크랜베리스의 좀비와 함께 등장한 그는 팬들의 함성으로 경기장을 꽉 채울 만큼 엄청난 응원을 받았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경직되었던 그의 얼굴은 비장하고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정찬성 선수의 몸이 한층 더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전 챔피언을 상대로 무엇을 준비해왔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상체를 정면으로 여는 특유의 스탠스, 원스텝 바디잽, 대치구도에서 포인트를 따내기 위해 즐겨 쓰는 공격입니다. 뒷발이 따라오는 투스텝으로 변경, 앞서 깔아준 원스텝 바디잽을 셋업으로 활용했으나 이를 알아채고 멀찌감치 빠져버립니다. 괜히 할로웨이가 패더급에서 가장 수싸움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두 선수의 공통점인데요. 잽 하나를 치더라도 사선으로 빠지는 풋워크와 안정적인 머리 위치, 그리고 포켓에서의 펀치 공방에 강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뒷손 캐치와 리드훅, 백스텝으로 펀치 러쉬를 저지, 또다시 체크 훅이 터지고 순간 그로기에 몰리지만 좀비 같은 회복력으로 살아납니다.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도 로우킥과 바디잽으로 견제를 깔아준 다음 진짜 공격에 들어가는데요. 라이트 카운터를 맞았지만 똑같이 돌려주고 나서야 박스에서 나옵니다. 낮은 자세로 바디투, 똑같이 숙여주고 레프트훅, 하나의 공격엔 반드시 셋업에 깔려있는 할로웨이, 모션으로 앞손을 유도합니다. 사각에서 레프트훅, 거리를 좁히는 쉬프팅엔 상대해주지 않죠. 손살 같은 레벨 체인지, 이번에는 좀비의 타격이 제대로 적중하는데요. 걷는 스텝으로 거리를 좁혔을 때 사선으로 빠지는 걸 확인했고, 길목을 예상한 스트레이트로 유효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미끼에 미끼를 무는 수싸움이 너무나 뛰어난 두 선수. 앞손 훅이 적중하자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잔발 스텝을 통한 박자 쪼개기로 정타를 마칩니다. 그럼에도 집중력이 살아있는 좀비, 카운터를 유도한 뒤 역카운터로 응수하고 연이은 위협적인 타격으로 레전드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유효타를 성공시키며 타격 귀신을 상대로도 절대 밀리지 않았던 정찬성 선수인데요. 서로의 실력에 존중을 보내며 1라운드를 마칩니다. This place is on fire. 30-second break. We're back after this. 사실 많은 격투기 팬들과 전문가들은 정찬성 선수에게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초반부터 할로웨이가 거리 싸움과 수싸움을 지배적으로 하면서 또다시 유효타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방금 보셨듯 1라운드에서 정찬성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와 할로웨이의 페이스에 크게 말리지 않았으며 모두의 예상을 깨뜨리고 패더급 랭킹 1위를 상대로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레프트 훅이 교차하고 정찬성 선수가 좀 더 많은 충격을 받았죠. 똑같은 공격엔 앞손 반응, 이를 예상하고 더킹과 백스텝으로 흘려냅니다. 모션 주고 라이트, 가슴을 미끼로 머리를 노리는 레벨 체인지, 같은 패턴에서 템포를 속여주자 라이트가 측두부를 강타합니다. 순간 스탑 사인을 기다릴 정도로 크게 쓰러지는 정찬성, 90% 이상 승기가 넘어간 이때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할로웨이의 아나콘다 초크가 목을 조여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극한의 정신력이 발동합니다. 할로웨이는 심판을 보고 왜 말리지 않느냐고 정찬성이 실신했다고 소리쳐보지만 주심이 확인한 결과 정찬성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무려 40초 이상을 버텨내며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마치 죽었던 좀비가 살아나듯이 다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는 정찬성, 싱글렉으로 시간을 벌어보고 끝없는 저력의 할로웨이마저 당황합니다. 참고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할로웨이는 정찬성 선수의 체력과 정신력에 감탄했으며 후반 라운드로 가면 자신의 체력이 남아남지 않겠다는 큰 위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마주선 두 선수, 휘청이는 와중에도 끝까지 머리를 겨냥합니다. 바디잽을 확인하고 숙이는 타이밍에 어퍼컷, 싸우자는 제스처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특기인 넥클린치가 통하지 않는 것인데요. 주무기인 칼라타이와 연계되는 어퍼컷에 대해 준비를 마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터 유도하고 역카운터를 노려보지만 헤드무빙이 뛰어난 할로웨이, 위빙에서 사각으로 빠지는 예술적인 움직임, 정찬성 역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커버링 유도하고 레프트훅, 과거 로드리게스를 고전시켰던 패턴인데요. 사각을 잡는 풋워크와 이를 따라가는 할로웨이, 모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쫓아가며 스트레이트, 라이트 주고 레프트 훅, 기세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정찬성, 심상치 않은 저항이 기다려보는 할로웨이, 앞손 훅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잽, 더킹, 체크 훅, 원스텝으로 파고든 뒤 따라오는 공격을 노린 전략적인 움직임, 과거 비슷한 동작으로 프랭키 에드가를 잡아낸 바 있죠. 타격이 귀재답게 페인트에 속지 않는 할로웨이, 워킹 스텝을 멈추는 리드 훅, 오버핸드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패턴을 읽은 할로웨이, 위협적인 타격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너무나 긴장되는 흐름 속에 길었던 2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오늘 영상 시청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1과 프라이드의 인기가 거의 끝을 향해 가던 2007년, 당시 한국의 격투기 시장은 일본을 따라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특히 MMA 선수들은 설 수 있는 무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프로로 뛰어든 정찬성 선수는 오로지 열정만으로 앞을 보고 달렸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0승 1패를 기록, 2010년 드디어 아시아를 벗어나 경량급 최고의 단체인 WEC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미국 무대, 상대는 UFC 출신의 레너드 가르시아. 마른 몸매의 동양인이 거칠기로 유명한 가르시아의 풀스윙을 버텨내고 오로지 전진 스텝을 밟으며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나라에서 날아온 무명의 파이터 코리안 좀비. 그를 지켜본 모든 관객들이 목을 터져라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코리안 좀비라는 닉네임이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코리안 좀비는 싸울 수 있는 가장 강한 상대를 맞이한 것이죠.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이를 악문 다음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준 좀비 모드를 발동합니다. 과거처럼 똑같이 흥분하는 관중들과 그동안 걸어온 길을 주먹으로 표현하는 정찬성 선수. 옥타곤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겠다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할로웨이도 이를 눈치채고 숫싸움을 하기보단 똑같이 난타전에 응하며, 두 선수는 보는 사람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난타전을 펼치죠. 결정타를 같이 날린 순간, 아쉽게도 할로웨이의 주먹이 먼저 닿고 정찬성 선수는 KO 패배를 당했지만, 네, 이를 지켜보는 전세계 격투기 팬들은 서 있는 승자보다 장렬하게 쓰러진 패자에게 더욱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결과보다 과정이 더 값진 승부를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불사지른 정찬성 선수. 그는 자신의 장기인 대치 상황에서 포인트를 따내는 옵션과 카운터를 마치기 위한 셋업, 단숨에 거리를 좁히는 풋워크와 넥클린치, 데니스 버뮤데즈와 모이카노를 쓰러뜨린 어퍼컷과 오버핸드, 레너드 가르시아전의 좀비 모드까지 그의 파인터 인생을 총망라하여 보여주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좀비와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선수들이 겪는 몸 상태의 변화였는데요. 펀치를 파고드는 순발력만큼은 누구보다 빨랐던 그였으나 과거에 비해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었고, 어떤 공격도 견뎌내던 단단한 맷집마저 이제는 녹이 슨 모습이었습니다. 맷집이란 것은 충격을 입을 때마다 점점 깎이게 되고, 사실 이는 회복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정찬성 선수 역시 조지 루프, 야이르 로드리게스,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시합에서 블랙아웃을 경험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살벌한 경기를 뛰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렇듯이 이제는 내구력이 과거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자신과 주변인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데요. 다시 말해 정찬성 선수를 포함한 모든 격투기 선수들은 매번 케이지와 링에 오를 때마다 말 그대로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본인의 진짜 생명까지 걸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지켜보면 어떨까? 네, 격투기 팬으로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결국 글러브를 내려놓은 정찬성 선수. 인터뷰를 통해 은퇴를 선언한 그는 챔피언을 목표로 싸웠으나 이제는 경쟁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며 기나긴 커리어를 마감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그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홍준영, 홍승혁 선수와 포옹을 나눴는데요. 예정된 은퇴전이 아니었음에도 정찬성 선수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등장곡이 흘러나왔으며, 모든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환호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선수들이 글러브를 벗고 케이지를 떠났지만, 정찬성 선수처럼 UFC 측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코리안 좀비의 은퇴 소식에 맥스 할로웨이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남겼으며 코너 맥그리거, 더스틴 포이리에, 드미트리우스 존슨, 헨리 세우도, 찰스 올리베이라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파이터들이 존경을 표하며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찬성 선수의 장대한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통산전적 25전 17승 8패를 기록했고 6번의 KO와 8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따냈죠. 무엇보다 그가 대단한 점은 동양인으로서 UFC의 흥행카드로 자리 잡은 첫 번째 사례였다는 것인데요. 그는 2012년 더스틴 포이리의 전을 시작으로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메인 이벤트에 올랐으며 한때는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인기가 더 높다고 했을 만큼 동서양의 관계없이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찬성 선수는 국내 격투기에 엄청난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치 박찬호, 박지성 선수처럼 파이터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었으며 그의 존재 덕분에 UFC 한국 대회가 개최되었고 후배들이 UFC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한 MMA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선수들의 평균 기량을 끌어올린 것은 물론 해외 훈련을 통해 발전된 트레이닝법을 전파하면서 한국이 격투 강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그의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또렷이 기억될 정도로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정찬성 선수의 시합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유독 먹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격투기 팬으로서 정찬성 선수의 팬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파이터 정찬성 선수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보며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